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는 시황,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전략은 주린이분들,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시황이라든지 이제 전략 같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또 듣고 이게 뭘까 또 생각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분명히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주식 매매는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. 뭐 한 가지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모든 것들을 다방면으로 아시면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때 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든 주식 공부 중에 잘못된 공부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말은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친숙해지시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. 증권사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증권사에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네,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. 돈 안 내도. 그죠? 양질의 정보들도 무료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투자에 좀 힘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전략인데요.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안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착을 못했어요. 왜 안착을 못했을까?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.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갈까요? 지루합니다. 그죠? 뭐 핸드폰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일단 지수가 좀 부진하고 뭐 금리 인상 리스크,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 많지만 실적 대비는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나왔죠? 네, 잘 나왔습니다.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니까 조만간 바닥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 줘야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야 그때부터 상승 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코스닥 개별주 플레이를 하세요. 그리고 60일 이평선 위로 왔을 때 코스피 종목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60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섹터별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 보셔야 됩니다.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종목, 내가 매수하려고 관심 있는 종목, 뭐 이 종목, 저 종목 모두 다 실적 전망치, 실적 전망치 변화. 이 부분 꾸준히 확인하셔야 돼요. 제가 뭘 확인하라고 했죠, 항상? 컨센서스입니다.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내려가는 기업도 있고 안 변하는 기업도 있어요. 어떤 기업을 보셔야겠어요? 당연히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. 그럼 그거를 한눈에 딱 볼 수는 있어요? 아니요. 꾸준히 찾아보셔야 돼요. 증권사 리포트들, 전망들, 뉴스들 계속 찾아보셔야 됩니다. 주식도 공부하는 만큼 수익 봅니다.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런앤너는 그걸 위해서 또 존재하는 방송이니까요.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 상향 업종 보시고 지금 정유주라든지 IT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스타트는 잘 끊어줬으니까 IT주나 정유주 중에서 실적 예상치 잘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아마 다음 주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최대한 알찬 내용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. 그래도 분명히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, 장중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러신 분들은요,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.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 홀든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.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.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라면 문자 주세요.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.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. 제 방에서는 제 다양한 시황, 종목 그리고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들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공부하실 자료 충분하니까요.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.